지난 4월 8일이었죠.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하고 장례식이 거행되던 날입니다. 400만 명의 조문객들이 세계 각처에서 벌떼와 같이 몰려들고 100여 명이 넘는 국가 정상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함으로써 어떤 면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별히 국교와 항상 어떤 상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개신교 측에서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캐톨릭은 나름대로 교회 조직이나 도덕성이나 신학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번씩 불거지는 신부들의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신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참 부패성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서거하자 왜 세상이 저처럼 열광을 하는 것일까? 존경을 표하는 것일까? 물론 요한 바오로 2세의 개인적인 어떤 리더십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국 캐톨릭이 갖는 전통과 하나됨에서 주는 영향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처럼 사분오열이 되었다면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수업은 어떻게 됐든 간에 대사회적으로 대세계적으로 하나됨의 모습을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나름대로 세상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을 또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건을 보면서 역시 세상은 힘을 좋아하는구나. 힘이 있어야만이 세상도 관심을 갖는구나. 힘이 있어야 세상이 귀를 기울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분열이 아니에요. 하나됨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 각대 전투하라고 주님이 절대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빛이 되려면은 집중이 돼야죠. 그래서 강하게 어두움을 밝히는 능력이 있을 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 암암리에 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신교가 이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통찰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캐톨릭이 저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주는 영향력을 점점 팽창해 나가는 마당에서는 개신교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목협 모임 주제가 사회복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사회복지를 안 했나요? 뭐 어제 우리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은 뭐 70% 80%가 교회에서 하는 사회복지 아닙니까? 정부가 거액을 들여서 정부의 시책으로 하는 것 빼놓고는 사실 교회가 했잖아요. 소문 안 나게 이웃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늘도 홍영일 목사님을 통해서 뭐 우리가 들었지만 그거 언제 소문 많이 났습니까? 사람들 잘 모르는 곳에서 하나하나 펼쳐진 이웃사랑의 실천 모습 아니에요?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1년에 예산을 봐도 만만치를 않죠. 소리 없이 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섬겼는데도 세상은 교회를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처럼 인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됨의 모습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영향력이 감소된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 했으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그런 은밀한 일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개인이 할 때는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나는 것, 소금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세상이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니까 이런 죽으라고 하고 영향력은 형편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1세기를 맞아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열과 대립은 사탄의 기본 전략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사람과 자연 사이를 나누어서 어떻게 하든지 대립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도 형제끼리 피리내 나는 싸움을 해서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들을 뒤에서 주도한 원인이 누구예요? 사탄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나누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일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일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교회를 나누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자주자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되돌아보아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우리 자신이 금방 찾아볼 수가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만 해도 여러분 교황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위증과 간음으로 그냥 이미지가 완전히 엉망이 된 사람들이 교황이었잖아요. 더러워서 말을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 교황들이고 주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과 방탕에 젖어 있었어요. 면제부니 성직의 매감매직이니 우상적인 미사제도니 해가지고 평신도를 완전히 영적인 노예를 만들고 자기들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던 아주 나쁜 인간들. 교리적으로도 틀렸죠. 도덕성으로도 틀렸죠. 인격적으로도 도무지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썩고 부패하고 이단성을 가진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 그는 교회 분열을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서 개신교를 만든다는 어떤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루터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주교들이 주관을 해서 교회 안에 분열 없이 신앙과 교리를 개혁하기를 원한 것이 루터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그 체제 안에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 바로잡고 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다시 세워보자는 것이 루터의 원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터뜨리고 나서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그 당시에 인쇄술을 위시해서 고전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대적인 계몽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용해가지고 점점 캐톨릭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자리까지 쓸려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사학자는 이런 말까지 해요. 만일 가톨릭 교회의 분열을 미리 루터가 예견을 했더라면 그는 너무 두려워서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사실을 예상을 했더라면
개혁을 안 했을 것이다 하는 말까지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1521년 우리가 잘 아는 보름스 제국회의, 제국의회라고 그러죠. 그 루터를 정죄하기 위해서 교황과 그 다음에 뭐 황제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든 그 토론을 하던 자리 아닙니까? 그 제국의회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종교개혁은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인 교회를 만드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 이 상처를 회복하려고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로마 캐톨릭의 지도자들과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실험을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21년 보름스 국제의회가 처음 모인 이후에 20년이 지난 41년에 양쪽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하나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실험을 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17년이 또 지나고 나서 1557년에 또 모였어요. 루터도 다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될 것인가를 며칠 동안 서로가 고민하고 실험한 회의를 했어요. 물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가 갈라섰습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를 나누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탄생하던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를 나누어서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두 교회로 갈라놓는 것까지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한쪽이 그렇게 교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못된 교회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을 역사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 쉽게 교회를 갈랐잖아요. 그 값을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과 루터의 후계자인 멜란 히톤을 우리가 보아도 그 두 사람은 예정 교리에 있어서 너무 다릅니다. 예정 교리에 있어서 너무나 견해가 틀리지만은 두 사람은 끝까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연합 정신이거든요. 교리는 달라도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신앙적인 조화와 우정을 저버리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멜라니토는 마지막까지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린 내용이 교회 분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으나 걷잡지 못할 정도로 개신교에서는 분열이 일어났어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막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멜라니톤이 살고 있었던 마을 근처에 엘베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렀는데 얼마나 멜라니톤이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교회 분열을 놓고 그는 엘베강의 강물만큼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 생을 살았다고 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를 나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한국교회 백년사 우리가 돌아보면 분열의 아픔이 이곳저곳에 아직도 얼룩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무력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한국교회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천만이 넘는 숫자를 가지고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오합지졸이 되도록 만든 원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아침 기도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가볍다 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또 진짜 회개해야 할 죄들은 말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뭐 말하기 좋은 것만 이야기했다는 그런 좀 비판도 받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거기에 어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분열을 은근히 조장했던 죄를 회개한다는 말을 했는데 참 너무 늦은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감옥에 가서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 교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자꾸 나누어지는 분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금 지고 갑니다. 또 이 짐을 우리 후배 목사들이 같이 지고 또 고통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저질러진 역사적인 이런 가호를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교회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서로가 포용하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해보자 하는 참 어떤 성령의 뜨거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됨의 키는 성경적으로 볼 때 회개와 용서입니다. 하나됨의 키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도 회개와 용서가 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회개와 용서가 키입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회개와 용서가 키입니다. 이게 구원론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화목이라는 말은 하나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원수된 자들을 서로 하나되게 만드는 놀라운 영적 치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제시한 대안이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참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와 용서라는 이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이를 위해서 앞장서셨습니다. 화목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입니다. 화목의 방법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아주 기본적인 틀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면 이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보수측이든 진보측이든 모두가 다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기관들을 보면은 회개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모두가 자기 의를 은근히 들고 나와서 항상 깃발을 흔들듯이 흔들고 있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고집하려고 하지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하려는 자세가 없어요. 이러니까 되지를 않죠. 자, 그러면은 보수든 진보든 보수든 한기총이든 교회협의회든 정말로 회개할 것이 없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남을 정죄해도 될 만큼 자기 혼자 의로우냐? 그렇지 않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양쪽 다 회개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서로가 용서하고 포용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한목협이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두 기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한자리에 만나도록 하고 한국교회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서 천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맨파워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한국사회를 치유하고 한국을 좀 소망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실험을 해왔는데 어느 정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의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거야, 양쪽에서 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 상대방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수 진영을 한번 봅시다. 한기총으로 대변되는 보수 진영을 한번 보자고요. 잘한 것도 많지 않아요. 뭐 자기 의라고 할 만한 것도 많아요. 일제시대 그 일본이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할 때에 한국교회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이 보수측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인정해야죠.
정말로 한국교회 등불이 꺼져버릴 수 있는 위기에 정말 생명 걸고 싸운 사람이 대부분이 보수주의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체면을 세웠고 정교를 지켰고 그 후에 따라오는 부흥의 씨앗을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5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30년간의 한국교회 대부흥,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게 만들었던 그 대부흥, 몇십만 명밖에 안 되던 교인이 정말로 1200만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만큼 엄청난 양적인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 한국교회 부흥에 주도 역을 한 사람들이 보수 진영 아닙니까?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지고 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뛰어든 이 보수측 사람들이 주역 역할을 했잖아요. 그거 다 자랑할 만하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남북이 이렇게 어렵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용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양심,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결집된 힘을 보여주는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보수측 사람들 아니에요. 자랑할 만하죠. 만약에 이런 보수측에서 이런 소리를 내지를 않았더라면 북한은 남한을 아주 우습게 쳐다볼 거,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마음대로 손안에 쥐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거예요. 이런 잘한 점들을 우리가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이 보수 측의 잘못도 엄청나죠. 회개해야 될 것도 엄청나요. 해방 후 수년간 계속된 교회 분열의 책임을 보수 측이 벗을 수가 없죠. 서로 정죄하고 내가 잘 믿는다, 네가 잘 믿는다 하다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분열했습니까? 장로교는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제가 정확한 조사를 안 했지만은 그의 군소교단 200여 개가 장로교에서 분열됐다는 통계까지 나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쪼개놨는지 이 책임을 어떻게 벗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남을 정죄하는데 앞장선 이 교만한 죄를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가 있어요? 유신 독재라고 불리우는 한때 그 어두운 시대에 마땅히 신앙 양심을 가지고 교회가 제소리를 내야 될 때에 오히려 그 불의와 동조한 사람들이 보수측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어렸지, 뭐 나이가 적었지만은 아마 우리 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유신헌법에 동의한다고 하는 성명서를 큰 신문에다 굵직굵직하게 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젊은이들이 개새끼 같은 자들, 목사들 보고 교회를 보고 개새끼라고 욕을 하던 그런 현실을 내가 목격한 일도 있거든. 대통령 조찬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정권을 가진, 힘을 가진 자에게 아부하고 다 해결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나라가 좀 이만큼 살 만큼 되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가는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한국교회 70%가 보수측 아니에요? 이 보수측의 사람들이 져야죠. 왜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집신 끌고 다니다가 자가용 몰고 다니고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던 믿음은 다 어디로 가고 금방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비슷하게 닮아가서 목사도 돈 앞에는 맥을 못 쓰고 교회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조금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돈만 많이 내면 축복해주는 이런 풍토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세속화를 누가 부채질한 거냐 그 말. 보수 측에서 부채질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해결을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잘한 것도 있지만 보수 진영을 돌아보면 너무나 회개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오늘의 교회 성장의 정체 원인도 보수층이 져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70, 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교회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내놓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진통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하고 다르다고 해서 지금까지 정죄했던 사람들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NCC로 대표가 되는 이 뭡니까? 진보 측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진보 성향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방향을 좀 끌어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 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단한 영향력을 그동안 끼쳤죠. 유신 독재하에서 특별히 인권을 위해서, 독재 타도, 민주화를 위해서 그들이 싸우고 희생하고 또 피 흘린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공포 분위기에서 그렇게 양심의 소리를 외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진보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은 신학의 신학적인 연구의 장을 넓게 여는 데도 기여를 했죠. 좁은 안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보는 눈보다 좀 넓은 안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보고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어떤 장을 열어주었다는 데도 제가 볼 때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자고 하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안고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좀 닦아보고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 자기 의지요. 자랑하려면 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의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진보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던 것도 우리는 절대 쉽게 덮을 수 없는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할 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남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피를 흘리며 싸운 사람들이지만은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용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신앙 양심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남한의 인권과 민주를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서 항거하던 그들이 오늘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침묵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절대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남한에 있는 교회끼리 하나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행동하면서 북한의 어용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북한의 교회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맺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토론을 하면 다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덜 악한 것은 눈을 묻어두고 더 악한 것은 우리가 한거하고 덜 악한 것은 우리가 묻어두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남한의 독재가 그렇게 나쁜 것이었다면 북한의 독재도 나쁜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남한의 인권과 민주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늘날 배고픔 때문에 굶주려가는 저 북한의 동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인권 문제를 눈감아줄 수가 있습니까? 북한 정권에 아부해가지고 우리 손에 돌아올 게 뭐 있습니까? 할 말은 하면서 정치적으로 협상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할 말도 못한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태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신앙 양심상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 진보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 옳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신앙 양심의 모순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과격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바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떤 장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잘못과 약한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품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려고 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뒤따라오는 우리 후배 목사들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다는 것,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자꾸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국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자꾸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양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바르게 행동한 것은 칭찬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나의 어떤 이념, 어떤 정치적인 성향, 또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오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울분, 원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구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목협회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도를 거두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편에 우리가 섰든 간에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 사람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한 것이 있으면 서로가 포용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가 포용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한국교회의 상처를 치유해보고자 하는 겸허함이 있을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그것을 항상 의식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위대한 20세기 교회 지도자요 신학자요 성경 해석가입니다. 그분이 임종시에 제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처럼 성공적인 한 생을 살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목사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평소에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 뭐 정신이 제대로 온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 주저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담고 자주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과거를 놓고 주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의 생각이었고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항상 나는 떨면서 목회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회개할 줄 알고 우리가 서로 용서할 줄 알고 서로가 품어줄 줄 알면 한국교회 하나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바로 열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목협이 우리가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하나 됨의 길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회개하는 자리에 교회 갱신의 길도 열린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고상한 교회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은근히 정죄하고 은근히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형제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넓은 품을 우리가 소유할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이처럼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손으로 교회를 분열시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선배들이 저질러놓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더 겸허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실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 우리 진영, 우리 편 이런 것만 늘 마음에 두고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를 하나님 아버지여 좋지 않는 마음으로 대하던 옹졸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신학도 존중하고 서로의 배경도 존중하고 서로의 전통도 존중하고 심지어 서로의 신앙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우르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서로의 잘못을 받아준다면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하나 됨으로 인하여 1200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여 조직을 가지고 병들어가는 사회를 치유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정치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견제하고 이 한국이 나아가야 될 길을 바로 제시하고 남북이 앞으로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통일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 영감을 주옵소서, 소명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해서 한목집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내일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